지금 본인이 혜라님 댁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정말 경사도가 높아요. 아이고야. 등산한다 진짜. 등산 중입니다. 자, 운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빨간색이다. 안녕하세요, 빨간색이다. 다 찍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귀여운 웃음을 주시라고요. 제가 다 했어요. 자, 타시면 됩니다. 상신하기 이제 조금 괜찮네요. 바로 이렇게 이제 와 바보 짓을 옛날에 하고 귀여워졌어요. 체면 차이가 마지막으로 춤추는데 이시원하기도 해요. 진짜 조사님한테 춤추고 심한데 춤추셨어요? 네, 진짜 귀여웠어요. 상실한게 춤. 귀여웠어. 너 그 춤? 네, 그 춤인데 노래를 곁들여서 하니까 상실한 춤 언제 봐도 웃겨요. 재밌어.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진짜 올해는 올해 엄청 완전히 변했지. 네. 영채가 돈 다음부터 완전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어. 네. 진짜 다음 연말에 니네랑 너무 다사다네. 맞아요. 영채 말로 갑자기 맞아. 완전 혜라만 다시 돌싱이 됐어요. 진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이 충격이었어요. 인생이. 완전 그 영채가 자기 재밌게 해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없어요. 롤러코스터 너무 했었어요. 영채 힐링샵. 네. 여러 가지 있었어. 근데 이걸 하게 됐지. 꿈에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 인생이. 그런 거 알면 재미있어? 야, 보리탑을 하게 앉아서 몸 많이 가면. 재미없고, 니네 짱, 개구살. 재밌게 하잖아. 영채가 재밌게 해준다 했다니까. 그리고 이런 브이로그 찍고 라방 올리고.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당했어, 진짜. 나를 따라다니면 아주 재밌다. 자, 2020년 영채님의 플랜은? 커다란 플랜은 나도 모른다. 빅플랜. 왜 빅플랜을 얘기해 주면 내가 재미없을까 봐 영채는 얘기를 안 해준다. 난 재밌을 거라고 했다. 아, 근데 그 아기가 너무 멍청해. 집착만 있어. 찍으면 된다 이것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 집착은 처음 봤어. 집착해도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은강이는 머리가 있잖아. 이야기는 그냥 무조건 찍는 거야. 무조건. 아, 진짜 미련해. 그렇게 멍청해놓고 어떻게 코딩인지 뭔지 모르겠지. 능력 인정 받았다. 헤라만 혼났다. 언니 지금 처음 하는 가게라도 지금. 원래 다 그 순진한 마음이 순도가 높고 단순한 사람이 세상을 제패하는 거지. 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은 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몸을 못 던지잖아. 지킬 게 많아.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들 머리도 좋고 당연잖아. 그게 단순 무식한 그런 게 되게 겁이 많고 쟤도 머리 좋겠지. 확 던져서 해야 되는 그런 게 단지 이제 이게 있어. 집요함. 저 의강이 리스펙. 황준이도 리스펙. 뭐 아주 집요한 거 있잖아. 그거라도 있어야 돼. 그게 큰별이셔. 그게 큰별이셔. 거기 사랑이요. 근데 그 집착이 이제 사람으로 저는 되는 거야. 우리 아기들 중에 섹시한 아기들이 남자 아기들 중에 있어. 누구요? 누구요? 아, 비밀이야. 아, 얘기해주세요. 왜 비밀이지? 왜요? 왜요? 아, 그거 얘기하면 남자 아기들은 진짜 너무 경쟁심이 세서 지난번에 내가 그 성에너지 배틀 할 때도 네. 아우, 정말 다 너무 올라왔어. 그래서 그거 나가면 정말 다들 잠 안 자고 그리고 물고 뜯고. 성에너지랑 섹시한 거랑 다른 거예요? 다르지. 성에너지를 성으로, 섹스로 쓰는 아기가 섹시한 거고 일로 쓰고 뭐 근데 다른 쪽하고 조금 달라요. 섹시와 성에너지는 같지 않아요.
그때 성에너지도 저 은수하기도 꽤 높은 수준이 올라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섹시해서 올라갔어. 아, 그런데? 어떻게 은수하기 딱 있었지? 지금 응, 이거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응, 왜 그랬어? 기분 나쁘다는 거야?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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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so goo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Coming blind by a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와, 힘들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 아우 시끄러. 너 언제 여기 와서? 야, 나 절로 가. 나 너 때문에 쓰러져. 아우 시끄러. 편한 게 아니야. 개집처럼 얼른 안 가. 미치겠다. 아, 거기 아줌마들이 더 너. 아, 널 이상하게 봤어. 그렇게 여자를 밝혀? 이 대머리를 생각해. 아, 저 대머리 아니라고 인정을 안 했었거든. 머리 있다고 막. 야, 무슨 네 대머리지. 아, 그래, 인정을 안 했는데. 너 엄마 근데 열쇠를 하나 보는데. 자, 문수님. 야, 머리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머리 떠져서. 저기. 아니, 니네 그거 할 수 있어. 뭐야? 저기 가서 다이소 가서. 네. 서른다리로 다. 여기로 다 여기. 아, 여기 여기. 좀 로마야 로마. 명씨 되게 민감했지. 나랑 있을 때는 저런 에너지가 아니야. 네가 숨 거짓말을 하는데 나랑 있을 때는 엄청 겁에 질려갖고 두려워서 쫄아서 이게 그러다가 저번에 정화랑 갔을 때 신났거든요. 오늘 두 명 가니까 제일 뭐 신나고 미워지. 갑자기 너무 어째 여자 명씨에 따라 그게 대머리 되지. 야! 근데 진짜 옛날에 숙담에 대머리면은 정격이 좋다 막 이런 숙담. 갑자기 왜 또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는지요? 정력? 그런 낮저밤이에요. 어? 낮저? 뭐라고? 낮저밤이 그게 뭔데? 낮에 지고 밤이 낮. 아니면 낮이 밤이에요. 명주마을 대표 낮저밤이가 있어요. 남자 형이 싸우라기 헤어진 밤에 되게 강하다 그러시죠. 세! 고개는 비실비실해 보이잖아. 아무 때고 셉니다. 아, 뭘 싸워. 야! 네! Let's fly down south. 아무 때도 쎈데. 아무 여자나 보고 해빌래 그 모든 여자 좋다는 남자 쎈 남자 없어. 사실 확인 못하는 남자들은 다 안 쎈 걸로. 됩니다.
성현아지 센스가 셉니다. 남자들끼리 목욕탕 가서 사이즈 확인해서 순번 매기는 거로 니네 다치고 가 남자들. 그런 다음에 순번을 매겨.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자들은 민감해. 진짜 상관없어요 이제. 지 말이지. 아 대답 못하네 대답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상관없다는 거로 봐서는 결국 짜는 거야. 순위 안 드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본인. 그치? 그치 않은 거야. 자신이 없으나 시간이 자신이 있다. 대한민국 평균은 됩니다. 아 이상하잖아 이거 왜 마르타 댕기군이야. 야 대한민국 평균이 이게 얼마인지 알아? 다 챔피언 다 챔피언 진짜네. 평균이 어때요? 평균은 저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찾아봤다니. 아니 그거 찾아본 거 자체가 이미 자신이 없다는 뜻이잖아. 아니 평균이 메시지인데 자신이 있어요? 왜 찾아봤어? 평균이 메시지인데 찾아봤어. 아 2cm 재봤어? 재봤습니다. 아 진짜 이상해요. 아 이거 신경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르죠. 저랑 저는 너는 재봤는데 다른 남자들 재는지 안 재는지 몰라? 안 물어봤습니다. 네. 알 것 같아. 난 재일 것 같아. 이제 나 까먹어. 재일 것 같아. 나 티타임 때 한번 물어보자. 남자 아기들 다 물어보자. 대한민국 평균 발표합니까? 야, 여자는 재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 아니 재 수가 없다니까 여자는. 그렇지만 남자는 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목이지. 인터넷에 평균이 나와 있어. 그 인터넷. 아, 그럼 인터넷에 평균을 보면 운수님 사이즈라는 거잖아요. 야,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인터넷 평균은 누가 되는 거야? 원래 뭐 다 사이즈 재수. 민혁이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 알아주실까요? 남자들 진짜 아니 남자들 재밌는 동물이야. 어떻게 그런 신체 사이즈를 그런 걸 제가 그냥 검색하지 말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약 13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 아니 중요한 일이니까. 알고 싶었어. 아니 근데 왜 알고 싶었는 거야? 지금 여자친구한테 필요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런 애고가 있었죠. 남자는 써야 된다 이 애고가 있었죠. 평균밖에 안 되는구나. 키가 작잖아요. 너도 키랑 비례해요? 아 이상 아니 이제 다른 이야기야. 그럼 막 거기가 2m면 막 엄청 막 아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니 등치 목욕탕 가는 거 등치 이따만 한데 이거는 진짜 무슨 진짜 방울만 해도 그럼 관찰하는 거 남을? 아니야 목욕탕 다 보이는데 그냥 갑자기 보나 보지 왜 남을 보여. 쟤는 나한테 안 되는구나 이러고 남자들은 지대한 관심이 쟤는 왜 이렇게 내가 등치를 산만한데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여자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구슬 같은 거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크게 하려고 일단 봤는데 옛날에 그리고 우리 약국한테 많이 팔렸어. 근데 그게 부작용이 뭐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부작용이 뭐냐면 잘못 바르면 마취를
상대 여자도 마취를 시켜갖고 여자가 느낌이 없는 거 같아요.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구나. 노력 많이 했다. 보통 안 찾아보잖아요. 남자는 강해야 된다고 막 단련된 거 막 그런 거 보고 막. 아 진짜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그거 하면서 왜 그래. 네? 옛날에 막 단련시키려고 막 뭐 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뭐 다 해보고 다녔어. 뭐 수술하고 이런 쪽은 생각을 안 해보고 자연적으로 성적인 저는 항상 그 열등하다거든요.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거를 쪽으로라도 좀 무어리를 써보려고 그런 쪽에 좀 막 책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그럼 남자들은 그런 성적으로 우월감 느끼는 거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광고 이게 남자들 그 광고들 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 키우는 기계 뭐 이렇게 강해지는 기계 뭐 엄청 많습니다. 밀려 빼는 것도 있고 시키지 않아서 많죠.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게 남자들이지. 그렇지. 외모나 뭐 딱히 그렇게 막 섹시한 관심 있지 않은데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강하고 오래 해야 된다는 거. 오래하고 난 그건 여자들이 도끼를 만든다는 걸 원한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 가지고 생활 관계가 한 30분 이상은 뭐야 이게? 아니 지금 와 30분을 몇 시간을 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나를 세면 셋스 시간이 아깝지. 빨리 사정하고 할 일을 해야지. 근데 그렇잖아. 얘기하면서